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아카데미 과학사의 초레어 건담 시리즈입니다. 짜잔! 변신 제트 칸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나온 칸담 중에서 이게 제일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랑 함께 빨리 보러 가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과학 기동전사 변신 제트 칸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은요.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발매한 국산 칸담 시리즈 중에서 최고의 레어라고 생각하는 제타 건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기동전사 제타 건담 하지만요. 옛날에는 제타라고 안 하고 제트라고 읽었고요. 건담은 이렇게 칸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아트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데요. 자, 이 제품 한번 이 박스 아트부터 내용물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스 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아트는요, 1:100 제타 건담 시리즈 넘버 2 애니메이션 스케일 모델 스포유라고 써 있습니다. MSZ006 제타 건담, 즉 제타 건담의 형식 번호입니다. MSZ006 잘 써 있고요. 자, 기동전사 변신 제트 칸담이란 말과 함께 자, 변신의 이 패턴이 1, 2, 3, 4, 5, 6을 통해 가지고 제타 건담이 웨이브 라이더로 변신하는 이 시퀀스가 6단계에 걸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 1. 머리와 안테나를 접은 후 머리를 동체 안쪽에 넣는다. 가슴을 위로 올린 후 등쪽을 밀어내린다. 자, 양팔을 몸체 앞으로 세트한 후 실드를 길게 늘린 상태로 동체 중앙에 위치시킨다. 자, 실드가 동체에 밀착되게 하고 좌우 플라잉 하마를 180도 회전. 자, 롱테일, 그러니까 데일 스타비라이저를 늘리고 사이드 하머를 앞으로 180도 회전시킨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카바를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플라잉 암으로부터 날개를 벌려서 변신을 완성시킨다. 자, 패턴은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 극 중에서는 거의 뭐 1초? 어떤가요? 굉장히 빨리 변신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제타 건담이 웨이브 라이더로 변신 딱 써있는데요. 이 비행체의 이름은 웨이브 라이더. 자, 단독으로 MS가 지구 대기권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대기 도리권을 통해 가지고 지구로 혼자서 강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의 모비슈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특징 중에 하나 중에 또 하나가요. 포리 부품 사용으로 각 관절부가 움직이며 빔 라이플 총신도 신축 가능. 자, 지금 MG급 혹은 HG급 이 건프라들을 만들게 되면 별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아트에는 이렇게 제타 건담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스 옆면을 보면요. MSZ006 변신 제트 칸담의 자, 내용과 함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티탄즈 그리고 에우고의 뭐 이야기하고 뭐 칸담 마크2 뭐 등등등 칸담 마크2가 상대할 수 없는 적들을 뭐 제타가 나와가지고 뭐 한다 뭐 이렇게 써있겠죠. 자, 그리고 웨이브 라이더의 모습. 자, 손가락은 제2 관절까지 작동. 크, 손가락. 자, 손가락 가동만으로도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네이드 란처의 발사구가 개폐합니다. 써있고요. 자, 키트 가격이 지금 3,000원으로 써있는데요. 최초의 제타 칸담은, 제트 칸담은 저는 2,50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면 보시게 되면은, 자, 만들었을 때 이 예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색깔 깔끔하게 잘 이렇게 도색되어 있는 게 아주 예쁩니다. 자, 오른쪽 팔에는 빔 라이플, 그리고 왼팔에는 실드를 장비하고 있는 이 제타 건담의 아주 멋진 모습과 포즈를 취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끝내줍니다. 자, 박스는요, 이 디럭스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축에 속하는데요. MG, 요즘 나오는 제타 건담 딱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새 나오는 MG급 박스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꽤 크죠?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제타 건담이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로는 한 40cm, 높이로는 한 25c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대형 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김에 고전 원판 박스 아트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한데요. 자, 박스 정면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자, 변신 패턴이 1, 2, 3, 4, 5, 6. 여기 1, 2, 3, 4, 5, 6. 한국식, 일본식
좌에서 우로, 여기는 우에서 이제 좌, 아, 좌에서 우로, 여기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일본식, 한국식을 볼 수가 있고요. 완전히 똑같은데요. 이 일본어, 일본어하고 한글 부분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아트.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빔라이프를 들고 약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전함 아가마 위에 이 서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식 Z간담 같은 경우에는 Z간담이 이렇게 멋있게 날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는요, 거의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설명이 있고, 사진, 서 있는 모습, 뒷모습, 자, 그 다음에 포즈를 취한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이쪽도요. 자, 이렇게 사진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 바코드가 있는데요. 구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진이 세 장으로 들어있고, 설명 있는 부분까지 거의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전하고 한국식 박스 아트를 봤는데요. 자, 이제 내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근두근 합니다. 짜잔. 자,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포리캡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자, 방패의 빨간 부분과 날개의 빨간 부분, 자,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이제 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이힐 같은, 그 다음에 이 노즐 부분, 이런 몇 군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건담의 상징과도 같은 이 파란색 부분, 특히 이제 가슴 부분하고 팔 부분, 어깨, 총, 그 다음에 뒷부분 장갑까지 파란색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드 부분과 이 뒷부분의 날개. 이제 웨이브 라이더가 됐을 때는 이제 날개가 되고, 이 모빌슈트 상태일 때는 이제 뒤에 백팩 부분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이렇게 짙은 군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 아머 얼굴, 다리 부분, 그 다음에 팔 부분. 하얀색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 고전 프라치고는요, 색분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레네이더 런처라든지 흰색 부분.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은요, 이제 원래는 이제 흰색이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빔 사벨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품들을 봤고요. 짜잔. 자, 런너. 사실 속에 있는 이 설명서는 제가 한번 꺼내놨는데요. 변신 Z간담 조립 설명서라고 해서요, 굉장히 크고 호화로운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컬러예요. 자, 뒷면에 보시게 되면은 Z간담 변형 패턴도 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세를 취한 모습, 그 다음에 전사 마크 붙이는 모습. 자,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색칠 안내도라고 합니다. 고전 프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 원래 이제 색깔 배합까지 나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기본색 ABCD. 자, 그래서 뭐 은색, 검정, 서약, 흑철색, 뭐 적색, 노란색 등등등. 이 Z간담에 필요한 색깔들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은 이제 다리 부분, 팔 부분, 어깨, 몸체. 자, 그리고 뒤에 백팩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원판도 한번 이 설명서만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런너 구성이야, 뭐 이제 고전 같은 게 훨씬 잘 돼 있으니까 이 런너는 그냥 생략하고요. 자, 이 설명서를 보면요, 이 색깔, 이 노란색하고 위에 파란색, 그 다음에 Z건담이 보이는 모습, 둘의 포즈만 다를 뿐이지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색칠 안내도, 그리고 변신 과정까지 완전히 똑같네요. 그쵸? 번호가 만약에 같으면요, 한국 거건 일본 거건 그 설명서 하나로요 똑같이 조립을 할 수 있을 건데, 아, 번호는 약간 다릅니다. 번호는 약간 달라요.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번호는 약간 다릅니다. 번호는 약간 다르지만 사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림만 보더라도 충분히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판하고 일본판 이렇게 비교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타 건담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 세미나판은 또 나름 구하기가 쉬웠어요. 짜잔. 자, 이 제품이 이제 세미나판을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1:100으로서 상당히 박력이 있죠. 박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멋있는 제품이냐면요, MG 2.0 제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짜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머리 높이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판의 특징인 이 넓은 갑바. 이 갑바가 넓을수록 이 구판의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자, 근데 이제 요즘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관절 움직임을 위해서 이 가슴 부분이 되게 작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요즘 나온 거에 조금 홀쩍한 느낌이 들고요. 이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묵직하고 좀 덩치가 느껴지죠. 자, 그리고 손만 하더라도요. 어우. 손이 거의 두 배는 돼 보일 정도로. 하지만 이 손 파츠를 딱 보게 되면은 고전 느낌 혹은 만화의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혹은 건담 마크2의 손 같은 느낌도 나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전지 가동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 가동이 별거 아니지만, 뭐 별거는 별거죠.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기술.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옛날에 이 손가락 전지 가동은 컬처 쇼크급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제타 건담 한번 이제 고전하고 이 MG 2.0 한번 봤고요. 크기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요, 세미나로 넘어가서 계속 그 명맥을 유지를 했거든요. 자, 먼저 이 기동전사 변신 제트 건담이요. 자, 웨이브 라이더라고 해가지고 딱 써있는 웨이브 라이드 제트 건담. 그래서 여기도 변신 제트 건담 스케일 1:100 스케일 모비슈트 MSZ 006. 그래서 세미나에서 4,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네요. 자, 이렇게 제트 건담을 새로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는 그냥 변신 시퀀스 이런 거 안 보이고요. 세미나만의 독특한 느낌으로 이렇게 웨이브 라이더 제트 건담 써가지고 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미나에서 F90 시리즈, 마크2, 백식, 가디안 뭐 등등등 이렇게 발매를 했었는데, 자, 세미나에서 판 물건들은 또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자매품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자, 반대쪽에도 제타 건담의 이 내용, 즉 설명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미나 버전도 또 두 개가 존재합니다. 제타 건담이 있고요, 캡틴 하이랜더. 이건 또 무슨 이름이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타 건담이 서 있는 이 포즈는 똑같아요. 짜잔. 자, 이렇게 포즈는 똑같은데 배경이 살짝 다르고요. 이름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르죠. 이건 한참 뒤에 나온 거라서 6,000원짜리입니다. 어우. 그래서 이 제품도 완전히 제타 건담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아카데미판 늘 못 구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국산 대체품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조립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 원판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손가락 움직이는 센세이션 3총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담 마크2, 더블 제타, 그리고 변신 제타가 되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나라의 센세이션 3총사 2,000원, 2,500원, 3,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건담 마크2, 제타, 그리고 이렇게 더블 제타입니다. 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트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이제 고전프라로 유명한 하비 클래식 카페 키덜트님이 이렇게 빌려주셨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우후! 제가 이 제트 건담은 정말 제가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아직 못 구했는데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고 언젠가는 진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전 추억의 제품들을 있게 해준 아카데미 과학사도 정말 고맙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다양한 건담들 있지만은 우리 땐 이 친구들이 최고의 영웅이었고 친구였고요. 와, 이 제품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가 또 생각이 나면서 또 많은 추억 혹은 행복감이 젖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내주죠. 이런 제품들 보고 있으면요, 아우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 끝내줍니다.
야, 이 제트 건담 이제 진양 과학에서 나온 1D 60 사이즈도 있거든요. 아, 그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서 없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요 국산 혹은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이 제타 건담, 제트 건담들 뭐 시리즈들도 한번 찍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 과학은 못 구했지만은 그래도 그 웬만한 제타 건담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찍어봐서 다양한 제트 건담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레어 제트 건담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양한 제품들 생기면은 이렇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